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긴 비행으로 약간은 지친 기색이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파야 레바루 공군기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조금 전인 오후 9시 22분에 비행기가 착륙을 했고요.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캐나다에서 출발해서 17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흔들면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외무장관이죠. 네. 외무장관, 낮에 김정은 위원장을 영접했던 외무장관이 직접 나왔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쪽 정부 인사들 같습니다. 별다른 뭐 메시지를 내놓을 것, 공항이라 지금 뭐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트위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트위터로 많은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미 캐나다에서 떠나면서 또 트위터로 G7 정상회담에서 나온 공동성명을 부인하는 그런 네, 트윗을 그렇죠. 날렸었기 때문에 이번에 싱가포르에 도착해서도 어떤 트윗을 날릴지 유심히 좀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 아무 일정 없이 바로 숙소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샹그릴라 호텔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